내가 이때까지 빛을 못 봤던 재능을 이제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빛을 볼 수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. 2021년도에는 대박나는 띠와 나이는요. 참재지만은요. 자,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. 뱀은 우리 저 재물과 재수를 상징을 한다고도 합니다. 하니까 이제 신축년에 이제 삼재라고 해도 이제 기운은 좋으니까 이 유리한 기운을 내한테 좋은 기운을 잘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뱀띠 여러분들은 다 냉정하실 때는 또 칼같이 냉정하시고 차가울 때는 엄청나게 차갑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내 성격을 이제 원만하게 좀 하셔가지고요. 하시면은 이제 내가 이때까지 빛을 못 봤던 재능을 이제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빛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요. 확장이나 이전이 있으니까 요 기회를 잘 잡으시고요. 이제 매매나 이제 문서운도 들어와 있어요. 문서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매매나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내한테 올 한해는 큰 덕으로 이득으로 이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대박 나는 띠는 이제 35세 이제 정묘생 토끼띠입니다. 자, 2022년도에는 유난히 많이 힘 되는 일이 없었어요.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, 몸고생 뭐 하여튼간에 다 받았어요. 그거를 이제 2021년도 신축년에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. 뭐 이게 내가 금전으로 힘들었다면 이제 주변에 도움을 해가지고 금전을 또 받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해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일을 이제 내가 뭐 새로운 거를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또 파트너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이 이제 순탄하게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쪽으로 금전의 흐름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. 있으니까 힘내세요. 힘내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보면 나쁜 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자 대박 나는 띠는 자 44세 무생 여러분 말띠입니다. 신축년에는 이제 좋은 기운이 따라 들어오고 44세 여러분들은 뭐 내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연애운도 따라오고 내가 원하던 이상형 이제 내가 원하던 이상형도 이제 만날 수 있는 해이고 문서나 이제 큰 재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. 늘릴 수가 있고 또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또 기인도 따라 들어와요. 기인도 따라 들어오니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예? 투자를 좀 하세요. 땅으로, 집으로 투자를 또 하시면은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돈이 이렇게 구불려져가지고 구불리다 우리 눈을 구불리다 보면 눈덩어리가 되잖아요. 그렇게 이제 금전이 이제 재물이 이제 상승을 하는 해입니다. 아시겠죠? 하여튼간에 무호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자 대박 나는 띠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